거기까지 이제 설명했으면 다 되는데 또 문답으로 밝힙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고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밝힙니다. 물어 가로되 묻는 사람 혹자가 묻기를 수단 아까운데도 이러한 법이 갖추 있거니 어찌 모름지기 거듭 연설을 하느냐. 수다라는 경이라요. 경. 불경. 경을 수다라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수다라, 수투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번역할 때 경이라고 해요. 대장경 하는 경, 하음경 그런 것들이 다 수다라요. 경전,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전 가운데도 이러한 법이 갖추 있단 말이요. 아까 마명보살의 기신론을 짓게 된, 짓게 된 여덟 가지 인연의 법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대가 왜 두 번 석가가 연설했는데, 왜 또 자네까지 또 덩달아서 두 번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명보살이 답을 하기를, 답에 가로되, 답하기를, 수다라 가운데, 불경 가운데도 비록 이러한 법이 있으나 여덟 가지 인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있기야 있지만은 서 중생의 근행이 같지를 아니하며 근과 행입니다. 등자는 같을 등자, 평등할 등자. 근기와 수행이 같지를 않다. 근기는 그 사람의 수준 정도죠. 수준 그 근기와 또한 행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수행하는 그런 것이 다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수혜 연별하니. 수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이해를 하는 부처님의 법을, 대승법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그런 인연도 다르다만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을 듣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하고 불멸 후 600년이나 500년이나 그럴 때 태어난 중생들은 또 그때 시대의 조류와 또 그때의 지식 수준과 모든 사람들의 그 형식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서 이 대승법을 받아가지고 이해하는 인연도 다르다 말이죠. 다른 것을 밑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이른바 여래가 세상에 계실 때는 부처님을 석가 여래, 석가가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들이 이근이요, 이근 이오토를 타세요. 하고 보다는 글지하고는 맞는데 이근하고는 좀 덜 맞잖아요. 이근 이오 중생들이 영리한 애리한 근기라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빨리 속히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상근기라 말이에요. 근기가 수승해서 훌륭해서 영리한 근기고. 능설지 인도, 능이 연설을 하는 사람도, 능설지 인은 열애죠. 석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능이 설명을 잘하는 그 사람도, 부처님도 그 말이죠. 색심업이 수승하사. 색업과 심업이죠. 그 전에 귀명 진시방 최승업 변지, 거기까지는 심업이죠. 최승업 변지는 마음에 대한 업을 가르친 것, 마음의 작용, 마음의 그 역용을 가르친 거죠. 또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모 역용. 이걸 업이라고도 해요. 역용을 능력이라는 뜻이죠. 색업과 심업. 그러니까 색심업이 다 훌륭했다. 부처님은 몸에 광명을 놓으시고 또 가장 뛰어난
몸매를 갖고 또 몸이 어제 것이 저 생무의 자재, 생무의 자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겁이 수승한 거. 세겁승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침업승, 침업이 훌륭한 거. 세겁승은 생무의 자재, 저 위에서 말한 생무의 자재를 가리키고, 이것은 바로 최승업 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겁도 훌륭하고 또는 침업도 훌륭하다. 생무의 자재는 어제는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십진상작 같은 거. 육근호용 같은 거. 이게 이제 세겁이 수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업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일체 지 또는 일체 가. 그래서 무소불지. 모르는 게 없는 거. 이런 등등한 이것들은 이제 전부가 이것이 아까 침업이 수승한 거죠.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알지 못하는 바가 없는 그것은 최승업 변지. 그런데 십신상작은 아까 생무의 자재가 바로 십신상작. 열의 몸이 열 가지가 있어요. 허공도 열의 몸이요, 국토도 열의 몸이고, 보리신이니, 역지신이니, 원신이니, 지신이니, 법신이니, 보신이니, 화신이니, 그런 열 가지 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열 가지 몸이죠. 우리는 하나 몸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열 가지 몸을 마음대로 해요. 몸을 크게도 나타낼 수 있고, 작게도 나타낼 수 있고, 지극히 아름답게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열 가지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십진상작이라고 하고, 육근 호용이라는 눈, 귀, 코, 혀, 안이 비설치니,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코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귀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육근을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것을 육근 호용이라고 해요. 그런 게 생무의 자재거든요. 그래서 세겁이 수승한 거, 그런 등등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초인간이니까 초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색과 심, 색업과 침업이 훌륭해서 원음으로 1년에 원음으로 한번 연설하며 이류가 등헬세 직불수론이니와 이류랑선 모든 종류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곧 논을 필요하지 않는다. 필수적이라는 숫자 논은 기신론 같은 논을 쓸 필요가 없다 말.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뛰어나게 설법을 하시고 또 그 설법을 듣는 중생도 굉장히 상근 인간이기 때문에 상근기이기 때문에 기신론 같은 논이 필요치 않다. 여기에서 이제 원음 일년이라고 하는 말이 하엄경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름이라고도 표현하죠. 원음. 하엄경에 보면은 원음 일년에 원음 낙락에 해 십차리 보주라. 원음이 낙락하며 이 시방세계에 두루에서 부처님은 음성이 다 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확성기나 마이크 가지고 겨우 그 부분에만 크게 알리지만은 부처님의 이 원음은 모든 세계 모든 중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멀고 가까운 거리를 막론하고 어디나 다 두루 사무치는 그런 소리요. 이름도 마찬가지. 부처님은 하나의 소리로만 해도 중생들이
따라서 자기들의 직견에 따라서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뛰어나가지고 한번 말을 하면 세계 각국 말로 다 번역해서 나오죠. 그게 바로 원음과 이름을 지금 현대과학이 어느 정도 지금 응용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원만한 소리라서 부처님은 여러 시방세계,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귀신세계나 인간은 세계나 인간도 나라마다 사람 말들이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다 원만한 소리 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는 그것을 원음이라 하고 이름이라 하는 부처님의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설법을 해도 모든 보살은 보살대로 듣고 나한은 나한대로 듣고 귀신은 귀신대로 듣고 천상사람은 천상사람대로 듣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소리라도 많은 소리로 듣게 돼요. 이름이지만 다음으로 모든 중생은 다 청취를 하고 또 부처님은 원음으로 하지만 모든 중생들은 방음으로도 다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방음이라는 그 지방 원과 반대말이 방이죠. 원한 거 자기에 필요하도록 자기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다 모든 동방, 서방, 남방, 상방, 하방 할 것 없이 시방세계가 다 두루 통하는 그러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이제 부처님이 유대했다는 것을 밝힌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열애가 없어진 후에도 열애가 인멸하신 열반하신 후에도 지금은 이제 62페이지입니다. 혹 어떤 중생은 등이 자력으로서 자기 힘으로서 널리 듣고 이해를 취하는 자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학문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서 널리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을 고루고루 듣고 다 이해를 취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논이 수백 권 든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지도론만 해도 100권입니다. 육아사지론도 100권이고 100권이라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육아론이나 또는 지도론이나 그런 논을 많이 듣고도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경전도 많은 경전을 섭렵해서 박람박식에서 이해를 취하는 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학자치고 박람박식한 분이 정다산이요, 정량님. 천주교 믿었지만은 그분이 유교의 원래 유학자인데 사실은 주자보다 진일보 한 사람이에요. 정주. 그것이 저 명나라 때 주원장이 그 주씨인데 주자 회암이라고 그분보다도 더 이 식견이 더 뛰어나죠. 주회암. 주희라고 하죠. 이름은. 이자. 정다산은 굉장히 박람박식한 분이죠. 단 정다산이 도에 대해서는 조회가 깊지는 못해요. 그렇게 박식한 분인데. 그냥 박식하고 또 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는 학문과 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죠. 학문을 할 적에는 날로 더한다. 유학의 일이라. 지식이 자꾸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유도에는 일손이라. 도를 하는 데는 날로 덜어버린다.
학문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도만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도와 학문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지요. 경다산 같은 이는 학문은 대단히 뛰어난데 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그 조회가 깊지를 못해. 주자 이상으로 진일보한 큰 대석학인데 그런데 이제 노자는 이렇게 학문과 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말을 했죠. 학문을 할 적에는 날로 더한다. 지식이 자꾸 더 많아지니까 날로 더하고 도를 하는 데는 날로 덜어버린다. 지식이고 뭐고 모든 복잡한 생각을 자꾸 줄이고 줄여야 도에 들어가거든. 도는 잡념 같은 게 많이 있으면 도에 못 들어가잖아요. 도에 장애물이지. 잡념 같은 거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덜 손자 덜고 또 덜어. 자꾸 생각 복잡한 잡념을 자꾸 덜어보고 자꾸 줄여버리고 줄여가서 함이 없는데 무위에서 이래야 된다. 무위의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텅 비고 마음이 항상 밝은 비고 밝은 그 자세가 되어야 도를 비로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허명 도 자체 본래의 마음자리는 비고 밝은 거거든. 허와 명이라. 그러니까 도를 닦는 것도 허명 자조로 해야 되죠. 허명으로 스스로 비고 밝은 거요. 마음의 본체는 빈 거고 마음의 작용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백하고 매우 밝은 거죠. 그러니까 덜고 또 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함이 없는데 가는 것이 함이 없는 무위가 바로 무위하고 정면하고 서로 일치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가 바로 고요에서 모든 걸 사라지는 정멸. 양계천은 이렇게 표현했죠. 중국에 적지 일자가 불교에서는 정멸이라는 이 적을 말하죠. 적지 일자가 천고 성학지 조종이라고. 이런 분들은 양계초 같은 이는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도는 양계초가 정다산보다 조금 나은 것도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는 것은 자기 견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정멸이라고 하는 적어 한 글자가 천고 성악의 조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양계초가. 고요하다는 것이 바로 무위라 그대로 빈 자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공부하려면 날로 덜어버려야 돼요. 학문처럼 지식처럼 날로 증가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은 많이 듣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재주가 뛰어나서 박남박식을 하는 거죠. 박식한 거죠. 그래 이 기신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혹은 어떤 중생은 능히 또한 자기 힘으로서 작게 듣고도 많이 아는 자 있어요. 이건 기신론에 해당이 되어요. 어? 자기 자력이 없어. 재주가 뛰어나거나 학문 지식이 아주 참 훌륭한 것은 아니다 말이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작게 듣고도 많이 아는 큰 수학을 거둘 수 있어요. 그게 기신론에 해당되고 기신론은 비록 이 분량이 작어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다 함축해서 기신론은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신론을 작게 듣고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신론의 이 성질이죠. 또 혹 어떤 중생은 자기의 마음 힘이
없어가지고 광론을 인하여 이해를 얻은 자 있어요. 육아론 100권이나 또 기도론 100권이나 또 선원 재전지 100권이나 그러한 많은 논,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200권이 있죠. 그건 소승논이라요. 별것도 아니죠. 대비바사론. 이것은 200권이나 됩니다. 대비바사론. 이건 소승론이지만 권수는 굉장히 많아요. 200권이나 돼요. 소승론입니다. 이 논은. 이런 것 보면은 소승불교에 대한 모든 그 교리, 학설을 다 알 수가 있죠? 500나한이 설명한 거예요. 이 대비바사로. 소승불교에 대한 교리. 이런 걸 언제 봐서 알겠어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좋아요. 아, 육아 사지론. 스승사자요. 육아 사지론이란 이 책은 위륵보살이 저자인데 이것도 100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론, 용소보살이 쓴 거. 이것도 좋아요. 이런 것은 보면 참 좋죠. 기신론 보아도 되지만은 만약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은 이런 것 보아도 좋아요. 100권. 이거 굉장히 잘된 논들이에요. 또 이것도 좋은 거예요. 종경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100권이에요. 이건 위륵보살이 쓴 거고 위륵이 쓴 거고 이건 용수보살이 용수가 쓴 거고 이건 연수 대사가 쓰신 거고 종경록 종경록 100권 봐도 참 좋습니다. 대승불교 그 일승불교 차원에서 주옥 같은 글들이 당장 100권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경 다 보기 힘들면 이거 100권만 봐도 돼요.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광론이죠. 넓은 논에 인해서 이해를 얻은 자도 있으며 또 어떤 중생은 여기에 자자는 또라는 뜻이요. 또 어떤 중생들은 다시 광론이 그리 많음으로써 번거로움을 삼아서 마음에 총지 소문이 많은 의미를 포섭한 것을 좋아해서 능히 이해를 취하는 자도 있다. 이게 바로 기신론에 해당하는 거죠. 광론이 너무나 그리 많다고 해서 번거롭게 여겨가지고 그걸 싫어해서 총지 소문 모든 걸 총괄적으로 다 지닌 비록 분량은 적어도 그 속에 많은 뜻을 간직한 거 그게 총기소문이죠. 총기소문이 많은 의미를 포섭한 것을 좋아해서 능히 이해를 취하는 자도 있다면 그전에 내가 천부경 81자? 81자로 된 천부경 강의한 게 있죠? 천부경 이것도 총기소문이죠. 천부경은 뭐 글자가 81자밖에 안 되니 지극히 작죠. 반야심경보다 훨씬 작고 법성계보다 더 작고 이건 참으로 우리나라의 총기 소문이라 81자지만은 그 속에 할 말은 거짓말 다 했어요. 천부경 그걸 내가 강의한 게 있는데 이 다음에 곧 내놔야겠어요. 이제. 조판까지 다 했는데 서문 못 써가지고 지금 여지껏 세상에 빛을 못 봤는데 그것도 일종 총기 소문이라요. 이와 같이
여시 하야 하지 말고 이와 같 이와 같아서 해하요 저기는 조금만 이와 같은 이 논은 이 논은 바로 기신론이죠. 열애의 광대한 매우 깊은 법의 끝없는 의미를 초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두 총괄적으로 포섭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논을 응설하니라. 이 기신론을 응당 말하게 된다. 거기까지 해서 인연분이 다 끝났습니다. 인연분은 여덟 가지 인연 때문에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고 밝혀놓고 문답으로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첨가했죠. 그렇게 해서 인연분이 다 끝났어요. 기신론의 5분지 1이 지금 끝난 셈입니다. 내일은 12분 할 차례입니다. 인연분 같은 것은 쉽지 않아요? 12분 붙어서 좀 어려워요, 이제. 그만합시다.